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곧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창조,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오늘 그 6장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표적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그 조직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더 조직적으로 쓰여졌고 분명한 신학이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 중에서 일곱 개만 딱 골라서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오늘 그 중에 또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뭐 이런 뜻인데 나는 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곱 개가 딱 나옵니다. 오늘의 그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역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일곱 개만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일곱 가지의 표적, 이적을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신부를 되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혼인잔치를 위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여자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낳은 예수, 예수가 이 처녀를 다시 신부로 삼게 되죠. 교회를 낳은 예수를 낳은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를 얻기 위하여 교회를 신부 삼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신부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인데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손을 대기도 하고 안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두 번째 이적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심, 말씀으로 재창조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정확하게 찍어서 고쳐주시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를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서 이것을 표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은 창조의 사역입니다. 아들도 일한다는 건 다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재창조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38년 된 병자를 찍어서 고쳐주신 것은 이 38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했던 세월이 이제 38년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적에서도 이 광야의 세월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번째 이적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밤이 저녁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시죠. 그 과정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거기에 뭐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양식이 없는 들판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표적의 특징이 표적을 하나 보이고 그 표적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설명해 주시니 가장 명확하겠죠. 그래서 그 설명이 32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였던 광야 생활과 직접 연결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매춘하기로 그들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그 양식 만나 매출하기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식은 제한적인 양식이고 일시적인 양식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이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곧 이제 뒤에 이제 내일 보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체가 양식임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신의 양식을 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광하며 그들을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삼고자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홀로 떨어져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영원한 양식,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찾아 예수님을 따르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주님은 거절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고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 이것이 너무 지겹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도 고기를 좀 달라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지겹도록 입에 비린내가 나도록 매출하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심이죠. 단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참된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주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분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제 대통령을 원하고 먹을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은 지도자로 칭송을 받는 그런 시대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풍요로움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마르다, 여전히 배고프다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참된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끊임없이 찾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른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궁극적 차이점, 무엇으로 배부른가입니다. 타 종교는 먹을 문제,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것으로 그들의 배가 부르지만 우리는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부른 자들임을 우리가 자부심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기적, 순서로는 다섯 번째 이적이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있는 노아의 홍수와 그림을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큰 풍랑으로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어지고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여덟 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오늘 이 묘사에서는 배가 없었습니다. 배가 한 척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배에 제자들이 탑니다.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에 배가 한 척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노아의 홍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방주라는 것을 준비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로 직접 오시는 우리의 참된 방주 되신 그분이 등장하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재창조의 사역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죠. 이제 고통스럽고 풍랑이 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혼란한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풍랑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어서 예수의 세대, 새로운 세대, 교회의 세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종말과 직접 연관되어집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지만 이 세상이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39절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리리라,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누구를 재창조하는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주님이 다시 재창조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는 결코 내가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은 주님 반드시 재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 현재도 살고 계십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창조주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여서 저 멋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두 가지 이적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배부른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